우리 신상욱 안드레이드니 팀리즈를 그 중에 가장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처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한두 달 전에 여기 와서 신부님께 인사드리고 여기 몇 분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날 있으면 좋겠다 해서 빠르게 제가 저도 갑자기 했기 때문에 신부님도 갑자기 잡느라고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책자 가볼까요? 472번 카톨릭 성경 책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주님 전하는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 내려왔고 여기 사시고 여러분도 아마 생소한 공연이지만 친근함 좋죠? 네. 그런 생각을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대우신 분님하고는 벌써 20년 전부터 저는 노래 부르는 사람일 뿐이고 실제로 찬양사로서 생활성당을 알리고 대구의 뿌리를 배상희 신부님과 더불어 지금 대구에 쫙 생활성의 중심 메카로서 이렇게 일으켜놓으신 신부님입니다. 아까 이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라고 해서 저런 씨앗에서 저런 열정에서 저런 모든 복음의 심에서 오늘날 이루어졌구나 해서 생활성과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시죠? 저기 보십니다. 에파타 연대가 찬양 콘서트를 10월의 마지막 전날 밤 아직도 괜찮네 전날 밤 가을 밤을 아름답게 꾸며줄 가수 그가 옵니다. 박수로 주시고요. 임수진 가수가 내발을 주신 예수 성글 임수진 가수는 1986년에 발표가 되죠. 신학생 시절입니다. 내발을 주신 예수는 4년 뒤인 1990년에 역시 신학생 시절은 꽤 신학생 시절 오래 했죠. 네. 성가로 유명했죠. 네. 지금도 그 유명세를 안 놓치려고 키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생활성가가서 신사가 안 돼요. 진짜 이렇게 저희 너무도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제가 쓰라고 보내준 적도 없어요. 지금 수술하신 겁니다. 엘파타. 세 곡 다 들려줄 건데요. 열렬한 찬양 콘서트. 신생 콘서트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놀면 뭐합니까? 주님의 그날의 복을 매일 3년 동안 읽고 거기에 막 관련된 생활성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사목의 복음 찬미. 오늘날 쭉 읽고 중요한 건 금호성당 성전이라는 거죠. 금호성당 성전. 입장하시고 다 준비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차례차례 임수신 가수가 내발신 예수 에파타 세 곡 연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서 수업하게 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수신 가시가 네 우리 오른손으로 이렇게 손을 좀 자기 머리를 네. 딱딱한 손톱으로 탁 쳐주셔도 돼요. 건강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왼손으로도 이것이 이제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여자는 그 고통의 신비 한번 해볼까요?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신 목사입니다. 2단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내마주신 목사입니다. 3단까지 한 건데요. 3단 시작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신을 쓰십니다. 상당히 제노래가 십자가의 고통의 신비 이제 3단에 걸쳤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는 거 보고 저를 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부르셨고 여러분도 각각의 다 달란트로서 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성장하게 하지 않고 공동체, 가톨릭의 공동체, 전례의 공동체 속해서 거기서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시절에 4학년 때 전례 임쓰신 가시관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1984년 그의 작사가인 화한주 시민께서 돌아 하늘로 천국으로 가셨죠. 그해 만들어진 곡이고 또 그해에 요한 바울 2세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날이기도 하고 또 그해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사장으로서 저희 서울신학교에 자주 오시면서 이 노래 특별히 강복하셨던 기억이 나는 곡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구구절절히 알려져서 신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때 신학생들이 다 신문인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진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신 예수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내 신앙의 길을 좀 잃었다고 생각하면 이 노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좋은 목소리를 선택했는데도 마음이 허전하는 것.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말씀하셨어요. 너의 것을 다 팔아. 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이 아파하는 곳을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을 우리 수아님의 신부님들 자기가 골라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이만한 열정 있는 곳을 보내주지 않아요. 이만한 열정이 있어도 요만한 데 보낼 때가 많고요. 열정을 뽑게 안 되는데도 이만한 열정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순명이 중요한 거구나. 달란트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확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오늘 금호성당 가서 노래해 하락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시모님께서 오늘 모여서 6시 반까지 모여서 합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바로 내가 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십자가를 지셨네
2번 타자 제 아내 임명범 사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죠? 네, 오늘 신부님하고는 중국 위해에서 있을 때 저희 2018년도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갔는데 신부님께서 그때 중국하면 어떤 곳이요? 공안이 있고 종교가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공룡 이렇게 인형이 있어요.